인디게임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창작자 여러분들의 주제의식 그리고 재미와 같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유저들한테 전달합니다. 저희는 이러한 다양성이 게임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스마일게이트는 국내 게임사 중 유일하게 인디게임 전문 플랫폼인 스토브인디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게임 창작부터 출시,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어릴 때는 스타디밸리나 이런 인디게임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가졌었거든요. 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는 걸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. 게임 개발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학생팀이다 보니까 게임 개발에 대한 지식이 많은 분이 없었고 게임이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이나 해결해야 되는 이슈 아니면 저희가 잘 만든 부분, 강조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것들을 식별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근데 마침 슬기로운 대학원 생활 같은 곳에 저희 게임을 낼 수 있게 돼서 댓글로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받았어요. 게임 개발 프로젝트를 흔히 마라톤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. 근데 저는 게임 개발 프로젝트의 초기에 있는 이 펀딩의 과정도 짧은 하나의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저는 스토브 인디의 펀딩의 프로그램이 그런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. 내 편이 한 명 더 있는 느낌이 저희 같은 영세한 인디 스튜디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우리 스마일게이트는 2022년부터 창작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결과물들을 많은 유저분들께 전달하고자 스토브 인디 어워즈를 개최하고 있는데요. 앞으로 인디 업계를 넘어서 더 많은 유저들에게 여러분들의 게임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창작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스마일게이트 인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물론 저희의 힘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유저들의 관심과 응원 그리고 창작자들의 열정이 더해진다면 우리 모두의 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. 인디게임 개발자들은 그 특유의 눈이 있습니다.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이야기를 할 때면 정말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. 그렇게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 계속 그런 사람으로서 즐겁게 게임 개발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소망입니다. 저희 인디게임 만들고 계시는 한국의 개발자 선배님들이 힘든 길을 걷고 계신지 몸소 느끼고 있거든요. 꼭 원하시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스마일게이트는 지금처럼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스마일게이트는 지금처럼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.